반갑습니다. 전태입니다. 자, 우리 반수 학습 전략, 안내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반수를 결심했고, 국어를 이제 공부를 할 생각을 하면, 좀할게좀 많아. 당연히 뭐 기출도 이제 풀어야 되고, EBS 연계가 장난이 아니니까 EBS 학습도 해줘야 돼. 그리고 이제 개념 강의는 뭐, 처음부터 다 듣는 게좀 압축 강의를 좀 들으면 좀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실전 문제풀이 강좌도 좀 들으면서 이제 가야 되지 않을까. 뭐 모의고사도 풀어야 되는데, 파이널 강의도 들으면서 파이널 준비도 이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이제 캐스트 영상으로 쌤 강의와 함께 뭐 이렇게 공부하면 좀 효과적이다 그런 것들을 안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국어학습 전략인데, 이 등급에 따라, 자기 상황에 따라서 이제 나눠서 이제 공부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일단, 국어가 1에서 3등급이 나온 학생. 이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기본은 있어. 다만, 이제, 전체적인 완성도가 좀 떨어지고, 어느 한 부분에서 좀 타격을 입었을 때, 이제, 갑자기 이제 등급이 좀 떨어지는 이런 친구들이거든요. 이런 친구들의 실전력을 확 잡고, 이제 실력을 단기간에 이제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강의가 바로 약점 클리어 강의야. 작년까지는 이제 수능 국어 집으로 이제, 진행했고, 올해 약점 클리어로 이제 이름을 좀 변경한 그런 강좌인데, 여러분이 시험장에서는, 평소에 하는 문제 풀던 거랑 좀 다르게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잖아. 여러 문제를 한 번에 풀어야 되고, 이 변수를 만났을 때, 그 사소한 변수가 모이고 모여서 멘탈 붕괴로 이어지거든요. 특히 수능날은 그런 경향이 더 크고, 따라서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할수 있는 것들은 그리 많지가 않아. 하지만 해야 하는 것들은 분명 있거든요. 그것들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약점 클리어 강의야. 문학에서, 특히 현대시에서, 시험장에서 이런 변수를 만나면 이렇게 대처해라. 소설을 딱 만났어.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 목적의식을 가지고 시험지를 봐야지 빠르게 대처할 수가 있거든요. 비문학도 마찬가지야. 최근에 비문학이 예전에 비해서 좀 수월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번 6평 만만치 않았거든요. 이번 6평이 조금 이제 그 지문의 특성상, 이 제재의 특성상 이제 논리학적인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더 어렵게 느껴지긴 했지만, 그래도 비문학에서 갑자기 토끼가 진행이 안될 때, 뭔가 여기서 막혔을 때, 그때 뭔가를 해야 되잖아.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집중적으로 훈련시켜주는 강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의 기출 문제는 거의 10% 안쪽인 것 같아. 기출로 연습하기에는 실전 연습은 좀 지금은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이 만나지 못한 그 연구실에서 제작한 그런 그 문항들, 평권의 최근 트렌드에 맞는 그런 살짝 난이도 있는 문항들로 이 구성을 했습니다. 약점 클리어로 빠르게 여러분이 실전 감각을 끌어올려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기출 문제 풀면, 그냥 기출 문제 그냥 푸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평권에서 정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지를 구성하는구나. 평권 얘네들은 이런 걸 가지고 낚시질을 하는구나. 지문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 썼더니 훨씬 더 문제가 빨리 풀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거야. 그게 이제 인강의 장점이잖아.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 약점 클리어를 듣고 낙엽줄로 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EBS, 공부해줘야 되거든요. 나비에스. 쌤의 나비에스 강의는 다른 그 EBS 강좌와 좀 차이점이 있다면, 강의 분량이 길지가 않아. 강의 분량이 길지 않다는 것은 뭐 컴팩트하게 빠르게 진행했다 그 얘기 아니야. 철저하게 수능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고, 교재에 있는 그 내용 쓸데없이 읽지 않았거든요. 교재에서 내용 쫙 설명되어 있는 것 중에서, 그래, 정말 중요한 것들. 평권이라면 이런 포인트에 주목하니까 이런 거 신경 써서 이 작품을 보시면 되고, 이 작품은 딱 여기까지 봐주면 되고, 이런 건 그냥 가볍게 이제 줄거리만 보고 좀 넘어가도 되고, 그런 것들을 완급 조절해서 철저하게 수능식으로 강의를 진행했거든요. 최단 시간에 여러분이 이제 EBS를 좀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니까, 나비에스로 문학을 정리하고 파이널로 가는 게 좋아. 선생님, 파이널에서 그 전작품을 정리해준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때 전작품도 정리하고, 이제 그 문제, 실전 문제도 좀 풀고 그럴 텐데, 한 번에 정리하기는 양이 만만치가 않아. 마지막에 가면 모의고사도 해야 되고 할게 정신이 없거든요.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도 정리하고 가면 이때 좀더 편한 마음으로, 그래, 이런 게 있었지, 그치, 그치 하면서 이제 빠르게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을 거야. 알겠죠? EBS를 이제, 소리할 수 없는 시기거든요. EBS가 정확하게 이제 기반에 돼 있냐 안돼 있냐가 출발점이 달라지는 거야. 이거 나왔네 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랑 읽어보자 하고 들어가는 거 분명히 다르거든요. 나비에스를 통해서 정리하고, 이때 확실하게 EBS 나오지 않은 다른 부분도 같이 보면서 총정리하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에서 5,
왜 3이 또 들어갔나요? 이게 같은 3이라도 3이 아니거든. 어떤 친구는 국어 때문에 이제 그 반수한다고 할 정도로 국어에 좀더 투자해줘야 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 그리고 똑같은 3이라 하더라도 좀 개념이, 좀 기본적인 평권에 접근하는, 평권의 문제를 대하는 그런 그 시선 같은 것이 부족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국어가 좀 문제다. 그 다음 평가원에서 이제 수능날 좀,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결과가 좀 문학에서 좀, 미흡한 결과가 나왔다. 그런 친구들은 문학 개념이지, 문계집을 듣고 가는 게 좋습니다. 뭐, 문계집, 기본 개념을 알려준다. 절대 그런 게 아니야. 평가원에서는 이런 것들을 주목하니까 이런 것들을 신경 써서 가야 된다. 집중적으로, 압축적으로, 강의한 실전 강의거든요. 요거를 듣고 나서 약점 클리어로 가면 좀더 수월하게, 평가원을 할 때는 방식, 그 다음에 선지 구성,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나비스 파이너짐, 똑같이 가는 것이죠. 자, 선택은 화작을 선택한 친구도 있고, 언매를 선택한 친구도 있을 텐데, 이 화작, 사실 최근에 언매랑 이제 지금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난이도가 좀 만만치 않게 수능날 나오거든요. 작년 수능을 본 친구들이라면 알 텐데, 본인이 수능날 화작 때문에 시간이 좀 생각보다 많이 걸렸다. 혹은 화작에서 두 문제 이상 틀렸다. 그런 친구라면 강의를 듣고 가는 것이 훨씬 더 괜찮아. 강의 전체 시간 얼마 되지 않거든요. 짧은 강의로 평가원에서 이런 것들 출제하니까 지문에서 이런 것들 주목해라. 이걸 같이 연습하고 나서 기출 문제를 가는 거랑 그냥 기출 문제 푸는 것도 분명 차이가 있어요. 알겠죠? 자기가 수능 시험장에서 시간이 좀 걸렸다, 혹은 두개 이상 화작에서 틀렸다 그러면 강의와 함께 가세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 괜찮다. 그럼 괜찮아. 그럼 너 기출 문제 계속 풀면서 이제 공부해 주시면 돼요. 언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언매 좀 개념이 좀 부실하다. 좀 만약 좀 언매만 특히 문법 나오면 항상 좀 가슴이 좀 답답하고 힘들다. 그런 친구들은 언매 올인원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근데 자기가 문법 공부했다. 했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좀 빠르게 좀 정리하고 싶다. 그럼 문법 클리어로 좀더 빠르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들으시면 돼요. 전 그래도 작년에 한번 공부하긴 했으니까, 좀 문법 많이 틀리긴 해도 문법 클리어로 그냥 바로 가면 어떨까요? 아니야. 언매 올인원 이거 하나 듣고도 수능나 문법 만점 맞고 도움 크게 되었다고 하는 후기들 정말 많거든요. 문법 클리어는, 이거 듣고 까먹잖아, 그지? 휘발되니까, 그때 요거도 들어. 그럼 이거 들으면 좀더 압축적으로 정리하고, 이때 얘기하지 않았던 이런 것들도 알면 좀더 시험장에서 안정적으로 문제 풀수 있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압축, 그리고 플러스 알파를 담아둔 게 문법 클리어야. 알겠죠?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아니, 반수잖아, 지금. 반수인데,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근데 다 하려고 하면 어떡해. 둘 중에 하나,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선택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가시면 괜찮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본적인 좀 태도의 측면인데, 열심히 공부해라. 참, 무책임한 말 같아. 열심히 안 하는 친구가 어딨어. 그죠? 다 열심히 하는데, 좀더 잘하기 위해서, 좀 뭐가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쌤은 이제 그 재수종합학원에서 이 학생들과 단연간 호흡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학생들과 계속 이제 그, 정말 이 최근접 한 사이에서 이제 부딪히다 보니까, 이 시기에는 뭐 이런 고민들, 그 다음에 학생들의 어떤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에 많이 이제 공감하고, 본 것들이 많거든요. 반수라는 데 있어서 뭐가 제일 필요할까? 이 세 가지로 좀 정리해서 얘기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목표를 잡을 때, 우리의 목표는 9평이 아니야, 9평. 우리의 목표는 뭐니? 수능이야. 수능을 위해 달려가는 그냥 9평은 중간에 한번 그냥 모의고사 한번 본다. 그 정도 생각으로 가셔야 돼요. 절대 모평을 목표로 달려가시면 안 돼. 9평을 목표로 달려가면 학습의 어떤 플랜 자체가 9평에 맞춰진단 말이야. 아니야. 우리는 긴 호흡으로. 긴 호흡으로 수능까지 가셔야 돼요. 수능까지. 즉, 그 얘기는, 예전부터 뭐, 겨울방학부터, 2월부터 이제 정규반 이제 그 재수를 한 친구들도 있을 거야. 걔네들은 걔네 커리가 있어. 하지만 우리는 반수니까 우리 커리대로 가야 되거든요. 지금 다른 애들은 뭐 듣는데 아니야. 넌 반수니까 넌 이걸 들어야지. 다른 애들이랑 커리가 같을 수가 없단 말이야. 알겠죠? 꾸준하게 혼자 계속 공부한 친구가 아니라면, 반수에는 반수의 커리에 맞게끔 학습 전략을 짜서 가야 돼.
목표를 구평으로 잡지 말고 수능을 잡고 긴 호흡 속에서 공부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두 번째, 실질적인 학습 시간을 좀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거든. 많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그래, 내가 뭐 공부했다 이만큼이면 됐겠지, 이만큼 중에 내가 진짜 공부한 게 얼마인지 잘 이거 정확하게 좀 따져보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모의고사를 푼다 하더라도 모의고사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 봤어. 어휴, 1시간 반이 지났네? 2시간이 됐네? 문제 푸는 시간을 빼야지. 그치? 모의고사 풀이 시간 중에서 문제 풀이한 시간은 공부를 하기 위한 준비 시간이잖아. 그치? 이건 준비 시간이야. 아, 모의고사 문제 푼다고 실력이 느나? 절대 아니거든요. 이건 준비 시간이야. 이런 걸 철저하게 빼고 나서 실질적으로 내가 얼마나 공부했는지 이걸 따져보라 이거야. 실질적인 공부 시간을 최대한 늘리면서 여러분이 학습을 좀 진행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절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내 공부 내가 했잖아. 응? 내가 실질적인 공부를 제대로 해야지 이 반수를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N수생한테 이제 보통 초반부에는, 아, 그래. N수 정말 많이 하잖아. 뭐 죄졌냐? 맘 편하게 천천히, 호흡 천천히 그냥 달려가. 응? 천천히 달려가고 일주일에 한 번은 자기만의 시간도 갖고 좀 쉬면서 해라고 12월달 혹은 1월달에는 얘기하는데, 우리는 반수야. 이약 물고, 독하게 이약 물고 가셔야 돼요. 쌤의 그 강의를 예전에 들은 그 친구인데, 인터넷 강의를 들었어. 인터넷 강의는 이제 그 쌤의 풀커리를 듣고 국어 만점 받고 나서 이제 인터뷰한 친구거든요. 쌤이랑 개인적으로 카톡도 주고받다 보니까 이 카톡에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프로필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다 이제 문구가 써 있는데, 그 친구 문구야. 이 의대를 간 친구인데, 오늘의 나는 내리 나보다 강하다. 와, 진짜 멋진 문구를 카톡 문구로 몇 년째 쓰고 있더라고요. 오늘의 나, 내일의 나보다 강하다. 쌤도 오늘의 쌤은 내일의 나보다 약해. 응? 내일 하면 되지 않을까? 이게 항상 그 성인인 쌤도 약해지는데, 쌤보다 나이가 적은, 응? 여러분도, 아, 쉽지 않은 말이야. 근데 해야 돼요. 반수잖아. 독하게 이 일을 악물고 해주셔야 되거든요.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나보다 강하다. 무조건 이겨내셔야 돼요. 오늘 할 만큼 분량 있으면, 이거 못했으면 잠자는 시간 줄여서라도 이거 하고 가셔야 돼요. 왜? 오늘의 나는 강하니까. 강하니까 이 생각하면서 가셔야 돼요. 지금 반수잖아. 근데 이게 올해 수능 봐서, 아, 잘 되면 너무나 땡큐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쌤도 그것을 원하지만, 만약에 기대한 결과만큼 안 나왔어. 그러면 이제 어떤 고민이 되냐면, 삼수인가? 이런 고민이 생기거든. 이게 정말 N수생들을 계속 옆에서 보면서, 아, 정말 안타까운 이제 고민인데, 왜 안타깝냐면 본인도 미치겠는 거야. 아, 여기서 더 이상 이 수험 생활에 더 이상 이제 발 담그기 싫은데 계속 한번더 하면 어떨까? 한번더 하면 어떨까? 주변에 쟤 이런데 이런데 계속 고민이 되거든. 이런 고민이 안 되기 위해서라도 올해 반수지만 모든 걸 쏟아 부으세요. 할수 있는 거다 해야 돼. 내가 할수 있는 거다 했어. 정말 밤새면서 다 했고, 그 다음에 잠 줄이면서 했고, 내가 할수 있는 거 모든 것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본인이 뭐할수 있냐면 납득할 수 있거든. 본인이 수긍을 하면, 그래, 이게 내 점수다 하고, 그 다음에 삼수 아니야, 나할 만큼 했어, 이런 생각 안 되거든요. 근데 뭔가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아, 그래, 솔직히 내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덜 했다, 한번더 해볼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 할수 있는 거다 하세요. 그래야지 후회가 없어. 남은 시간 얼마 안 되지만 충분히 많은 것을 할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오늘의 너는 내일의 너보다 강하다는 생각으로 확실하게 이를 악물고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